안녕하세요, 물콘입니다. 지난 주말 게임 중 미니게임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. 바로 좀비 탈출 모드입니다. 인간 진영은 2명 내지 3명으로 진행되며 권총 한 자루와 풀로 장전된 한 탄창만을 가진 채 시작 지점 기준 끝 지점에 있는 무전기를 터치해야 승리하는 모드이며 좀비 진영은 근접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처치하거나 던져서 맞춰서 감염시켜야 승리하는 모드입니다. 그런데 딱 따면 성별이 바뀌었습니다. 뻔하지! 뭉쳐야 돼. 저는 일단 첫 판은 인간 진영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. 몇 판 들어가요? 저 지금 이 정도 들어가군요. 제 거요? 많이 네. 들어가 있어요. 아, 자, 한번 봅시다. 오케이, 그럼 한 합해서 40발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놈씩만 대가리 따면 돼. 4, 3, 2, 1, 시작! 같이 싸워. 온다. 물러서! 아, 좀비야, 말 안 들어.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저거? 뭉쳐! 일로와! 여기가 맞는 거 아니야? 전사라고? 왼쪽! 16발! 아이 죽을 막 숨어 전자 예? 막 숨어 저거 도망가 이쪽 잘 뒤볼게 앞으로 전진해 전진! 한 명 전망 보고 뒤에 후면 보여. 무전기! Hey, come here! Oh,
너무 멀어요 저기는. 너무 멀어. 너 끝이야? 어, 이거 있었네. 중력일 때 화력이 너무 딸리. 오케이. 좋아. 자, 준비하려. 발을 쪽으로 뛰어 가지고. 아, 이쪽 가라. 세 개 안에. 전지. 지금 다 물릴 것 같아. 그냥 가까이 가서 토끼 보고. 아 잠깐만, 너무 뭐. 너무 정면. 너무 정면인데. 어, 뭐야? 토끼는 뭐야? 전지. 좌측 경계. 공격. 뒤로 빼. 오케이. 단말로 다 왔어. 오케이. 와, 이거. 준비야. 아, 근데 왜 앞에? 이쪽으로. 막아! 와, 너무 힘드네. 도와가! 해봐! 우와! 준비! 좀비가 이렇구먼? 아, 가면 돼, 이제 죽는다.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냥 일반적인 게임 하다가 이런 모드도 해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준비가 방패 쓸 줄 몰랐네.